반갑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돌연 나타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역사상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악한 왕 중에 꼽으라면 르호보암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초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던 모든 예배법을 뒤집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왕을 굉장히 악하게 여겼고 그 왕이 바꿔놓은 법대로 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킨 모든 왕들을 악하다고 여겼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합 왕은 그 초대 왕보다 더 너무나도 악했대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왕의 시대. 그를 한층 더 악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그의 와이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 왕의 자제분이었죠. 공주님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함으로써 동맹도 맺었는데요. 이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여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강요했던 왕비였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생각하는 것마다 이기주의적이고 모든 걸 파괴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돌연 등장하는데 디셉이라는 곳에서 엘리야가 짜잔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냐면 아합에게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가뭄이 들 건데 제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전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돌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이 사람에게 가서 아합 왕에게 그 시대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시돈으로 피신시키세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건지 이세벨의 고향으로 이 엘리야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재밌죠. 어쨌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가뭄이 들었거든요.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기가 되니까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놈이 악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아, 그러니까 막 샅샅이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급하게 도망가서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막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밥을 먹고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하다가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시냇물조차 다 말랐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집에 갔더니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과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밀가루 한 줌하고 물 약간을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부에 그걸 얻어먹으라고 엘리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달라고 하고 빵까지 해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서 그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득 차서 이 과부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자기가 예언한 대로 가뭄이 왔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피신시켜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기름병까지 가득 차서 과부도 살고 본인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엘리야는 순종할 맛이 막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피엔딩이면 좋았겠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돌연.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내가 희망이 없을 때 그냥 죽기에 놔두지 왜 나에게 희망을 줘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간구하죠.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 아이 위에 막 세 번 엎어져도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이 영빨이 있는 사람인 게 죽은 사람도 살려요. 날씨도 조종하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더 머물면서 괜찮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내려가죠. 그래서 아합 왕의 신하를 만나고 내가 아합 왕을 만나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날 말리지 마세요. 아합 왕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요. 그러더니 바알의 뭐라고 하죠? 바알의 선지자들, 사제들, 아세라의 사제들을 다 집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까지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쳐두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실 것입니까? 만약에 바알이 당신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제대로 섬기세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세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혼자서 지금 큰술 땅땅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결을 펼쳐요. 자, 우리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불을 내려주는지 봅시다. 그리고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야말로 참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어때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거 참 좋은 분별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겼어요. 근데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엘리야는 그곳에 막 큰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워서 막 그 제단 위에 막 쏟아요. 또랑까지 만들어서 그 주변까지 다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엘리야가 잠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그 물까지도 다 증발할 정도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자, 저 거짓 선지자, 저 바알의 선지자 다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다 붙잡았어요. 끌고 가서 엘리야가 다 처형시켰어요. 그러더니 아합에게 왕이시여 이제 가서 식사하십시오.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합니까. 엘리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비가 실제로 내렸고 엘리야가 축지법을 써서 왕을 막 쫓아가가지고 왕이랑 같이 이제 왕궁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왕도 눈으로 봤고 확인시켜줬고 이제 이 왕이 회개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왕한테 전해듣더니 그래? 네가 나의 선지자들 죽여?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방금까지 당당하고 떳떳하던 이 엘리야가 무슨 영문인지 순식간에 장면이 전환되자마자 풀이 죽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왜 우울증이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이겼는데 다 됐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었고 난 심지어 불도 내리고 계절도 바꾸고 내가 간구하였을 때 기도했을 때 사람까지 살려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만 맞춰지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청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돼야 되는데 나 하나님 분명히 만났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귀에서 기도만 하면은 막 부흥을 사모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우리 가족을 위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애써서 막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응답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와중에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실제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다 경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줄은 알고 가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혼자가 되진 않으셨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야, 먹어. 먹고 힘을 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상한 대로만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편견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들을 여러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난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다 이겼는데 저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저 혼자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저희가 여기 한 12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매주 저녁마다 여기 모여서 이 길바닥에서 그냥 사람들이 듣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막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혹시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임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물질과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지금 길바닥에 막 뿌리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7,000명을 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주연이고 7,000명이 엑스트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7,000명이 있는 겁니다. 이 7,000명의 엘리야를 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2명 정도 된 이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막 심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내가 바라보는 저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마음을 돌이켜 줄 수 있을까? 저들을 향한 이 진노의 팔을 어떤 이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7,000명을 이미 남겨두셨고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역자 7,000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대상은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7,000명 있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운데, 하나님이 너무 오른데, 세상을 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소망이 없어지고,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응답받았나? 내가 너무 오바하나? 이 신앙생활은 이건 좀 아닌 건가? 그냥 교회 안에서 얌전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인가라고 막 혼돈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7,000명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바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투머치하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오바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다 던져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일어나십시오.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제 계속 전부터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혼자라서, 혼자기 때문에 어려웠으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그 지금 그렇게 누워있을 때가, 넘어졌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부흥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싸우고 계신 여러분, 함께 모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동역자를 너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분들,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매주 열몇 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계속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자들, 저 바알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신입니다. 저 바알은 풍요의 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이요. 아직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거절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비전을 지켜가고 있는, 그 첫사랑을 지켜가고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과 연합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우리 무너지지 않은 예배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정진해 나가고 있는 예배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무너지지 않은 7천인을 바라봅니다.